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모하비 사막에는 대부분의 사막에서 예상되는 모래 언덕, 마른 협곡, 평평한 언덕, 그리고 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에 한 번씩 비가 내려 장마가 지면 꽃이 어찌나 풍성하든지 모든 모래나 자갈 흙들은 꽃들의 담요 밑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장된 우리의 영원한 미래로 인해서 우리는 인생의 가뭄과 장마의 계절 동안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적절한 때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그분의 모습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광명을 보리라. 이사야서 35장 2절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폭풍우가 몰아치는 순간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